아니라 능가사 주차장 내비로 찍고 와서 능가사에서 소형 주차장까지 이렇게 들어오면 작은 주차장이 또 하나 있습니다. 안에까지 들어오셔가지고 하고 보시면은 저렇게 8개의 봉우리가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 올라가서 일몰까지 한번 보고 내려올 생각입니다. 한번 가볼까. 파령산은 야영장을 가로질러서 등산로로 갑니다. 입구 쪽에 다 야영하시는 분 주말이라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가깝지 않아요? 그러니까 코앞이야. 지도가 그냥 이렇게 돼 있네. 정확히 그냥 여기서 주차장 능가사를 지나서 흔들바위 쪽으로 가서 이렇게 가야 되겠구나. 1봉, 2봉 이런 식으로 적지봉까지 깃대봉 들렀다가 내려와야 되겠네. 지금은 거의 다 내려올 때겠죠, 형? 왜 이렇게 이정표가 안 돼 있지? 이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일본부터 가려고 하면 아니잖아, 형 봐봐. 흔들바위 맞네? 이리 가네? 흔들바위 쪽으로 이쪽 길이 맞네요. 등산로가 너무 잘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너무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이 상태로 이렇게 딱 올라가다가 갑자기 일봉 거기서부터 확 올라가는 것 같은데 여기까지 장판을 이렇게 깔아놨습니다. 장판을 등산하기 편하게 그러니까요 장판을 깔아놨어. 장판을 또 깔아놨네. 정상까지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니야? 팔룡산 흔들바위 도착. 유영봉까지는 600m 남았고 한 2km 정도 올라왔네. 근데 거의 뭐 주차장에서 2km 구간은 난이도 별 두 개 정도 줘도 길을 너무 잘 만들어 놔가지고. 야, 우리가 산을 많이 다녀봤지만 이 정도면은 굉장히 길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 하이라이트 구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3시 12분 팔령산은 1봉부터 8봉까지 지금 가려고 지금 저희가 지금 왔고요. 지금 이제 일몰까지 일몰이 5시 59분이니까 시간이 좀 넉넉합니다. 지금 400m 팔령산 아유 담당하시고 감사해 죽겠네. 껍질을 보지 마라.
안에 들어있는 것을 보라. 탈모드 좋은 말입니다. 겉모습을 보지 말고 그 사람의 속을 봐라. 참 좋은 말입니다. 여기 또 계단은 만들어 놓지도 얼마 안 됐네. 하나하나 돌로 해가지고. 아 진짜 고생들 하셨네. 고생들 하셨어. 여기 굉장히 신경을 왜 이렇게 많이 썼지? 여기 계단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 아, 올라갈 때 편히 올라가라고. 파룡산 상주해야 되겠다. 파룡산 상주해야 되겠어. 계단을 이렇게 잘 쌓는 것 봐요. 너무 감사합니다. 아 청관산 올라갈 때는 남해 바다가 멋있게 보였는데 파령산은 올라갈 때는 그런 뷰는 없네요. 파령산에서 제일 좀 험한 등산로 같은데 여기가 그나마 이쪽 길이 조금 이제 하이라이트 길 같은데 오 보인다. 아 보여. 팔령산 오 일봉 490m. 그 친구 아까 저쪽에 저기 어디 가는 길이지? 진짜 멋있다. 아 역시 양 다도해가 다 보이니까. 에? 에 와 진짜 청관산도 멋있는데 여기도 또 올라오니까 멋있네. 길이 형 이쪽으로 올라가도 되는가 봐. 우와 이렇게 올라왔잖아. 여기서 이제 우리 10분, 30분, 1시간, 1시간 40분. 이게 유영등이 이리 간다는 거잖아요. 글씨를 다 못 쓰니까 지금 여기다 이렇게 해놓은 거 같아. 어. 사자봉, 오로봉. 1시간, 2시간 조금 안 걸리거든. 형, 이쪽 길도 있던데? 여기는 아니야? 일로 이쪽 길도 있어. 봐봐, 아까 형 저기 같아. 내려가는 길 아니야? 봐봐, 여기 아까 계단 여기 있었는데. 그렇잖아. 근데 가보게 형 다시. 아, 길이 있었다니까? 내려가잖아. 저기 아까 계단이 올라가는 길인데. 봐봐, 요 계단 여기 있잖아요. 우리 이리 가자. 그러니까. 아까 이쪽 길로 이렇게 올라온 것 같더라고. 근데 여기 시설물들을 다 얼마 해놓은 지가 안 되는 것 같아. 어, 그럼 경사도가 이거 장난 아닌데? 와. 경사도가 이거 뭐, 거의. 야, 아유, 90도야? 오, 되게 무섭다. 이거 위험하다. 여기가 굉장히 가보면 경사도 거의 90도라고 봐도. 여기 계단이 이렇게 있어요. 밧줄이 있고, 계단 예전에는 이렇게 계단으로 다녔나 봐. 야씨 여기는 팔령산은 편하게 올라왔는데 아찔하다 아찔해.
안녕하세요. 손님.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성주군까지 100m. 이차. 바로 여기 있어. 뭐야? 이건 또? 내가 명언을 많이 할까? 뭐? 세상은 낮은 산이 있어도 쉬운 산은 없다. 맞아. 야, 아이고. 진짜. 옛날에 어떻게 이거 없이 어떻게 다녔대? 와, 진짜 올 때는 길 잘 만들어놨다 싶다고 생각했는데. 1봉부터 8봉까지가 완전 그냥 어드벤처네. 그냥 스릴이 있고 그냥 조망은 또 왜 이렇게 좋은 거야. 올라가면서 다시 이쪽으로 안 내려오는 게 다행이다. 이따 우리는 1봉 일몰 보고 반대쪽으로 내려가는 거니까 컴컴은 내리 내려가면은 얼마나 위험할 거야. 어우, 어이구. 조심 들어오셔야겠다, 여기 진짜. 아이고, 저 보이죠? 저 1봉. 아직 2봉 안 왔어요. 멋있다. 멋있어. 저게 선녀봉 같은데. 선녀봉. 보시면, 여기 선녀봉. 여기 진짜 이거 보고 감탄사 안 나오는 사람. 진짜 감정이 없는 사람 같다, 진짜. 야. 아, 여기 이봉이었어. 형 왜 서 있나 했네. 이봉. 아, 그러네. 야. 아, 봉을 이렇게 타는 거야? 아, 해가 점점 좀 내려오고 있다, 진짜. 컴컴할 때 이쪽으로 안 내려가는 게 다행이다, 형. 이래 내려가면, 아유, 그냥 위험해. 컴컴해서 위험하면. 알령산이 저렇게 장판 깔아놓은 이유가 있었어. 거기는 쉽게 올라가고 여기서부터 좀 험하니까 미안한 마음에 장판을 깔아놨나. 근데 이게 무슨 봉인지는 한자로 해서 뭐라고 써. 황봉 같은데, 황봉? 이제 3봉 왔네. 아, 아직도 우리에겐 5봉 우리가 남아있음. 와. 이거 돌판이요. 뭐 이런 게 다 있어. 이렇게. 응? 와, 진짜. 맨 줄타기 계단밖에 없구만. 아우, 그런 게. 어우, 씨. 아.
5봉. 야. 나 설악산에서 카메라 잊어버리고 사진 다 날라간 거. 여기에서 그나마 해소되는 것 같은데. 호호이. 야, 이런 높이에서 저 올라가는 길 봐. 와, 저기 봐. 야, 진짜 장난 아니다, 진짜. 와. 그러니까 그 생각으로 왔는데 그냥 일몰만 보고 그냥 일봉은 이렇게까지 생각 안 했는데 그 봉우리는 너무 멋있네. 무슨 중국 장가계가 이런 느낌이 아닐까? 장가계도 막 이렇게 거대하게 돼 있더만. 타령산 6봉 가는 길. 6봉 가는 길. 어디 방향에서 봐도 멋있다. 또 이거 뭐 이 정도는 단풍도 다 됐네. 저기 보이네. 오봉 까치가 아니 까마귀가 앉아 있어 오봉에. 올라가? 아. 어이구 무섭다. 어이 무서워. 쇼물. 이거 무서워. 오우씨. 진짜 이거 이 난간 하나 잡고 올라가야 되는데. 아 진짜 조심해야 되겠다. 오우씨. 있는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초보잔도 가는 거다고 흘러가 있는데 조심해야 될 것 같아. 여기 6봉 두류봉 두류봉
육봉. 아, 육봉 너 보기 힘들다. 위험했다, 위험했어, 씨. 칠봉. 칠봉도 보기 힘들어. 오, 씨, 내려가는 것도, 올라오는 만큼 내려가는 길도 많았잖네. 아이고. 아이고. 칠성봉, 칠봉 올라가는 길입니다. 칠성봉. 칠봉, 칠성봉을 가려면 이 통천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하늘로 통하는 문을 통과해야 칠성봉을 갈 수 있습니다. 현재 시간 4시 26분. 칠성봉. 행운의 칠. 진짜 여기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다. 칠성봉. 칠성봉 반갑다. 칠성봉에서 바라본 뷰. 야. 저기까지 가야 돼? 저기. 야, 저 다도 해봐. 하, 진짜. 야, 야, 꼬불꼬불 돼 있어. 다도해가 꼬불꼬불 돼 있어. 길, 섬이 막. 여기가 지금 8봉 마지막. 아이자. 팔봉이 보인다. 팔봉 보여. 이차 591m 8봉. 자. 아, 그래요? 8봉까지 갔다가 지금은 이제 기대봉 가는 길입니다. 기대봉까지 가면은 500m인데 그리고 9봉까지 가는 거네. 여기서 이렇게 왔어.
팔봉산 정상에 왔습니다. 기대봉. 아이고. 야, 모양은 다 똑같아. 팔봉산이라고. 파령산이요. 파령산. 파령산. 저희는 파령산 기대봉 쪽에 있습니다. 지금 좀 일몰을 좀 기다리고 있고, 시간은 5시 32분입니다. 한 50분 정도에 지금 해가 진다고 하니까,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제 해가 지면 좀 어두워지니까, 랜턴 켜고 저는 다시 원점 회귀로 주차장 쪽으로 다시 내려가겠습니다. 저희는 여기는 다도의 해상을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굉장히 멋있습니다. 저희 지금 우리는 여기서 그냥 마무리하고 다음 산행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